오늘 이슈는 교통비 환급, 교도관 고소입니다. 매일매일 통학하거나 통근하다 보면 쏙쏙쏙 빠져나가는 것, 교통요금이죠. 무시할 수 없어요. 사실 벌이가 없거나 적은 청소년들은 요 교통요금 많이 부담되죠. 그런데 경기도에 사는 청소년들 주목해주세요.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중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들의 교통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사용액 중 최대 12만 원을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건데요. 경기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환승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시행은 며칠 뒤에 바로 시작되지만요. 환급은 내년 7월부터 받을 수 있어요.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해서 소급 적용에 지급한다고 합니다. 단!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는 본인 명의여야 한다니까요. 해당되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원금 꼭 받자고요. 누군가가 당신 고발할 거야, 고소할 거야 라고 말하면 잘못한 게 없는데도 괜히 움츠러들겠죠. 일명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고발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바로 교도관들인데요. 올해만 지난 10월 말 기준 1,300여 명의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에게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.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. 교도관이 눈을 부라린다, 반말했다라는 등 감정적인 이유도 있고요. 방의 온도가 마음에 안 든다, 교도관이 제때 순찰을 안 한다 등의 불만도 있습니다. 지난 3년간 수용자들의 고소고발 건수는 총 2,300여 건에 달하는데요. 대부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,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었습니다. 그런데 기소된 건 한 건도 없었어요. 문제는 이런 식으로 피소를 당한 교도관들은 사기 저하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. 실제로 교정공무원의 24% 이상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.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교정 교화를 돕는 게 교도관의 역할인데요. 이런 식으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일이 많아진다면 아무래도 업무를 수행할 때 멈칫하지 않을까요? 여러분, 올해 마지막 주말입니다. 뭐 하실 거예요? 올해를 마무리 잘하는 그런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.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!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. 안녕!